뉴욕 증시가 이번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. 다만 그 상승세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3대 주요 지수 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번 주 아무래도 뭐 PPI, CPI, 소매 판매 등 여러 가지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유지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최근에 이 경기 시그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만큼 주요 지표들을 발표 앞두고 일단은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는데요. 구체적인 시그널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. 네, 3대 주요 지수 간 것도 아니고요. 그렇다고 멈춰선 것도 아니었습니다.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다우 지수 0.36% 소폭 빠졌지만 나스닥과 S&P 500 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0.21%로 상승률이 좀 더 컸습니다. 일단 이날은 정말 많은 지표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오고요. 14일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옵니다. 또 바로 그 다음 날에는 고용 시장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함께 7월 소매 판매 지표도 공개가 되죠. 이렇듯 주요한 지표들을 앞두고 시장이 한숨 쉬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날 지표 한 가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. 뉴욕 연은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발표했는데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%와 2.8%로 직전 조사보다 동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.3%로 내려오면서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또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%에 더 다가서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. 기대치라는 것은 3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이럴 것이다 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건데요. 일단 소비자의 소비 행태, 패턴은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향 있기 때문에 2.3%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점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? 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히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이나 하락,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습니다. 상승이나 하락이 눈에 띌 거면 정말 쨍한 빨간색 그리고 쨍한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데요. 대체적으로 그런 색이 나오지 않고 있죠. 다만 그런 색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. 엔비디아가 살아남은 하루였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. 엔비디아가 왜 올랐는지 특징주를 통해서도 그러면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엔비디아가 4.08% 강세를 보였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등이 제일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꼽아서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. 계속해서 하반기 엔비디아 매수 유지해도 좋다라는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쉬어가는 장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좀 반도체주 안에서는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. 퀄컴, 울프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. 애플이 자체 내부 모뎀을 쓰고 있다라는 점이 퀄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로써 주가는 1%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들 나왔고요.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. 이날도 1.78%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. 게다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여파도 있었을 것 같고요. 또 최근 이외에도 많은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. 주주들이 왜 이렇게 회사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리지 않았냐면서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. 겹겹이 쌓인 악재들 인텔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또 반도체만 엇갈린 게 아닙니다. 유통주 안에서도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. 일단 월마트와 코스트코 주가 상승했습니다. 월마트는 1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이에 앞서서 에버코어 ISI는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처음으로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트코도 1%가량 오름세를 보였죠. BMO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$95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.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는 9월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프록터앤갬블은 이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2.2%가량 하락을 했는데 최근 52주 신고가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흐름만 놓고 보자면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하향 추세,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우상향 곡선을 그렸거든요. 이날 좀 트레이딩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슈에 따라 움직인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. 일단 스타벅스,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,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때면 주가 상승으로 반응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뉴스에 주가 반응을 했습니다. 2.58% 강세를 보였고요. 또한 엘리엇도 기존의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스타벅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타벅스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논의가 잘 성사된다면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두 행동주의 투자자의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트블루 20% 이상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. S&P 글로벌 무디스가 이 부채로 30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 계획에 신용등급 하향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. 그리고 4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소식까지 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비용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주가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 마라톤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2억 5천만 달러 전환 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소식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주가 11% 넘게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채금리 이날은 하락세로 반응을 했는데요. 10년물이 3.907%를 기록했고요. 2년물이 4% 초반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말인즉슨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고요.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가능성에 따라서 고금리 수혜를 입을 수 있는, 고금리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국채에 좀 시선이 분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국제유가 오늘 밤 사이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. 4%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었는데요. 한때는 중동 사태가 고조가 돼도 이미 한번 학습한 경험이 있어서 유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 백악관이 중동 사태에 대비해서 함대를, 군대를 더 파견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다 보니까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WTI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편 OPEC은 지금 중국에서의 수요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올해 수요 전망을 감소한 바 있습니다.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에 대한 상황들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제 금값도 계속해서 인플레 지표 주시를 하겠죠. 밤사이에는 1.24% 추가로 오르면서 온스당 2,500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